폭우로 모래 잠긴 축사에 물이 빠지자 침수 당시의 처참한 흔적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축사 내 많던 소는 단 한 마리만 남았고 밀려드는 물살을 피하지 못한 소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축사 인근 뚝은 무너졌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4일간 내린 비로 청양에선 39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340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뚝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뚝이 무너지면서 많은 양의 물이 축사 등으로 쏟아졌고 주민들은 몸을 간신히 피했다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몸을 피한 뒤 축사 내 소들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제 축사 직원들이 한 25마리 정도 구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일부는 산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못 봤으니까 모르지. 이런 경우는 나 처음 겪어봤으니까. 주민들은 무너진 뚝과 함께 축사 인근 배수장이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던 주말 배수장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배수장도 진짜 이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장마철에 저기 한다니까 왜 검사를 이거 안 해봤냐, 이거 좀 검진 좀 해보지. 월급은 타먹을 거 아니오. 월급은 해보면 좀 이렇게 저 뚝만 안 넘어지고 이것만 물 퍼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저희. 에? 이거 어디에서 보상받아요. 이에 대해 배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고장난 적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펌프의 볕집과 가정용 쓰레기가 많이 걸려 하루에 약 5번 정도 10분 동안 작동되지 않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직원이 즉시 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배수장은 2020년 강우량을 토대로 만들어져 지난 주말처럼 비가 많이 오면 작동 문제와 상관없이 축사가 침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의 평균 강수량은 390mm. 올해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60mm 정도 많은 454mm입니다. 지난해 폭우와 더불어 올해 여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견된 인재라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